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삶 자체가 무한광명입니다. 무한광명. 삶 자체가 무한광명이에요. 제발 그렇게 이해해야지. 그게 또 사실이고, 그게 사실이고. 살아있다고 하는 건 사실만으로 우보위생 만화공이야. 그공에서 참 우상스님이 참 잘 표현했어요. 빛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금은 보화가 그냥 하늘에서 빛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광명의 이익이라 야교문차 광차별하고 만약 어떤 이가 이 광명의 차별을 듣고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능생청정 심신에 하면 능히 청정하고 깊은 믿음과 이해를 낼 것 같으면 아, 참 인생은 하나의 광명이구나. 광명을 표현 광명을 놓는 일이구나. 광명을 놓는 일이구나. 내가 그러잖아요. 화내는 것도 절에서는 뭐라고? 방광한다 그래. 그것도 일종의 방광이야. 광명 놓는 일이라고요. 어느 것 하나 광명 놓는 일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잠을 자도 그 나름의 광명을 놓는 거예요. 잠자는 광명을 놓는 것입니다. 무슨 뭐 좋은 일만 해서가 아니에요. 이 환경은요. 선악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물론 간혹 이제 선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본래인 본래 부처 본래 원만 이것을 아주 깊이 강조합니다. 본래 원만하다. 본래 완전 무결하다 하는 사실. 지어놓은 일도 없는데 그 세상에 차별한 것을 가지고 따라가려고 아등바등 해가지고 언제 그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고도 됐는데. 안 올라가고도 그 자리에서도 이미 예, 완전한데. 능생 청정 신의 심하면 믿고 이해하는 마음을 낼 것 같으면은 영단일체 제 임망하여 영원히 일체 모든 이욕과 이혹의 그물을 끊어버려서 그 광명 인생은 뭐라고 광명이다. 무한 광명이다. 우리 사는 일이 속성 무상 공덕당이라 무상 가장 높은 공덕의 깃발을 속성 빨리 이루는 일이다. 바로 안전자리에서 이루는 일이요. 안전자리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안전자리에서 그대로 그 땅은 견고하여 금강소성이라 그 땅은 견고해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그런 것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광명 이야기고 이제 이 현수품이 참 그 전부 시로 돼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구성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삼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반이 장엄한 삼매 그랬어요. 삼매 선정이죠. 삼매. 우리가 이건 이제 보통 삼매를 이야기할 때 뭐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거 독서하면 독서 삼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몰입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흔히 세속적으로는 삼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환경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정신입니다. 정신 초롱초롱하게 뜨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삼매라고 그럽니다. 깨어있는 정신 반대말은 불교에서 혼침과 도거 그래요. 혼침. 잠자는 거. 도거는 망상. 그 참선한다고 앉아있으면 혼침 아니면 도거다. 옛날 이제 선사 스님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했어요. 혼침 아니면 도거다. 졸지 아니하면 망상 부리고 망상 안 부리면 졸고 실컷 졸다가 화두 좀 들라고 화두 챙기면은 어느새 망상에 가 있어. 자꾸 망상 쫓아서 쫓아다니다 보면은 또 이제 어느새 혼침에 빠져 있고 아마 참선한다고 선방에 가서 살아본 사람들은 그런 거 아마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뭐 의심이 돼야지. 의심이 하나도 안 돼. 참다운 의심이 일어나지가 않아.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을 일으키는 일인데 이먹고 하는 게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이 무엇인고 하고 의심하는 건데 속으로 입으로만 그냥 이먹고 이먹고 하지 의심은 하나도 안 가 있어. 의심은. 전화를 무검으로 해놨는데 혹시 전화 안 하는가? 그건 의심 잘하지. 그거는
의심 잘해가지고 얼른 공부 마치자마자 그거부터 열어보는 거야. 누가 전화 안 왔나 하고. 중생대로 살림살이가 그래. 중생대로 살림살이가. 그러니까 이 저기 저 산만한 중생들, 생각이 복잡한 그런 말세 중생들에게는 이런 그 훌륭한 시원한 경전, 이 환경 가지고 치료를 해야 돼요. 환경 보는 게 제일 그래도 공부가 잘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좀 더 잘하려면 환경을 사경하는 거, 쓰는 거. 그래서 사경이 그렇게 또 좋아요. 그럼 잡념이 안 생기거든요. 환경에 맛을 들이면은 그 환경 우리가 공부해서 어디에 써먹을 거냐. 내가 늘 그러잖아요. 순수 불교는, 참다운 불교는 공부 그 자체에 빠져야 돼. 그 자체가 좋아야 돼. 어디에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또 어떤 이익이, 일상생활에 어떤 이익이 돌아온다는 생각 일단 내려놓고, 그게 순수 불교고 그게 참다운 불교라. 자꾸 생활 불교, 인간 불교, 사람이 생활하는데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걸 자꾸 불교에서 찾으려고 한다고요. 또 그걸 주장하는 스님들도 많아. 또 그걸 이야기하는. 그건 순수 불교 아니야. 그건 일종의 뭐 사업 불교, 상업 불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 그 자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저, 우리 취미 생활 같은 것도 있잖아요. 내가 그 전에 등산하고 비유를 많이 했지. 등산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등산 그 자체가 좋아서. 그러다 보면 뭐 폐활량도 늘어나고 다리도 튼튼해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뭐 거기에 좋은 도반도 생기고 그건 저절로 따라오는 거지. 그건 또 등산하고 관계없어. 등산하고 관계없는 게 등산에 따라오는 거야. 불교도 마찬가지야. 이 환경 그 자체가 좋아야 돼. 그 자체가. 한 구절 한 구절 한 글자 한 글자. 아이고 환경에서 보살이라고 하는 낱말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분 좋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그 좀 마음을 쏟으면요 그래 됩니다. 마음을 쏟으면 이건 너무 좋은 경전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둔재도 조금만 마음을 쏟으면은 금방 그렇게 빠져들어요. 그 자체가 사히 한번 써보고 싶고 요 개성 한 줄 7자 아닙니까? 글자 7자 한 줄 탁 써보는 거야. 그거 가지고 또 써보고 또 써보고 누가 뭐 많이 쓴 거 가지고 뭐 시험 치는 것도 아니니까 혼자 그냥 써보는 거 그리고 음미해보고 새겨보고 우리 인생은 무한광명이다. 그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무한광명. 광명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뭐 조금 뭐 그런 게 아니고 무한광명이다 이거지. 그런 것들. 여기는 이제 삼매에 대한 이야기인데 삼매는 그야말로 혼침과 망상은 없는 깨어있는 정신상태. 깨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감지하는 거야. 싹 감지 다 하는 거라. 이렇게 그냥 고개 숙이고 있어도 여기에 몇 명이 왔고 누가 결석했고 그걸 싹 다 감지하는 거야. 그런 상태를 진정 삼매라 그래. 얼마나 정신이 바쁘겠어요 그러면은. 목석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삼매 아닙니다. 그런데 유승 삼매 능출인하니 그래서요. 아주 수성한 삼매, 뛰어난 삼매가 있는데 그 삼매 이름이 능출연이야. 능이 출연했다. 내가 세상에 나오다 이 말입니다. 내가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불보살로 나왔다. 부처로 나왔고 보살로 나왔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감지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이 세상에 출연했다. 권속 장엄이 개자재라. 거기에는 능출연이라고 하는 삼매, 세상에 나오다 하는 이 삼매 하나만으로도 권속 장엄이 다 자유자재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딸려온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영광도 있고 고생도 있고 미움도 있고 사랑도 있고 한 것까지 따라오잖아. 그게 권속 장엄이야. 그게 권속 장엄이라고요. 일체 시방 제국토에 시방 모든 국토에 불자 중해 무윤필연이니라. 불자 중해가 부처님의
제자들이 모인 그 모임이 짝이 없다. 이게 이제 불교를 공부하고 화엄경을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이제 뭐 어떤 불보살이 광명을 삼매에 들어가서 그 불보살의 어떤 삼매에 들어간 정신 세계를 표현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이게 우리에게 이끌어다가 해석이 돼야 돼요. 일처 작용이라 한 곳에서 작용하다. 유묘연화 광장음호대 여기에 아름다운 연꽃이 있어. 그 연꽃의 광명으로 장음해서 참 좋은 광명이죠. 그 연꽃은 양등 삼천대천세계예요. 그 크기가 삼천대천세계만에 이 지구, 태양계 아니 은하계, 은하계라고 치죠. 한 은하계를 삼천대천세계라고 합시다. 또 무선 은하계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느냐. 저 우리가 밤하늘에 육안으로 보는 그 볼 수 있는 그런 그 별들은요. 우리가 보는 이 태양보다도요. 몇백 배, 몇천 배 커요. 태양보다 몇백 배, 몇천 배 크는 것만 우리 눈에 들어온다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그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 지구상에 저 해운대에 있는 모래 숫자 얼마나 많겠어요. 저 사막에 있는 큰 많고 많은 모래 숫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가 저렇게 우주 공간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 그거 다 우리가 뭐 그냥 생략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은하계를 삼천대천세계라고 하고 이렇게 그 연꽃이 삼천대천세계만 하다 이 말이요. 기신이 단자 실 충만하니 그 몸 연꽃의 몸입니다. 연꽃의 몸이 단정하게 앉아서 가득히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눈이 저 은하계까지 다 갑니다. 우리가 뭐 다른 기계 안 빌려도요. 망원경 안 써도 밤하늘에 저기 은하계는 다 보아요. 차실 삼매 신통력이네. 이것은 삼매의 신통력이다. 삼매에 들어간 신통력이다.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엄청난 것을 우리가 다 감지하고 삽니다. 감지하고 살아요. 부유 십찰 미진수인 또 십찰 미진수 13개 세계가 10개인 그 세계에 있는 모래 숫자 모래 수보다 더 많죠. 미진수 하면 작은 미세먼지 숫자와 같은 묘호연화 소위어라 그 외 그 삼천대천세계만한 그 연꽃 그 주변에 또 아름다운 연꽃이 십철 미진수와 같이 많고 많은 연꽃이 에워싸고 있거든. 제불자 중 어중자하니 모든 부처님 대중들이 불자의 대중들이 그 가운데 앉아 있으니 주차 삼매 위실령이라 이 삼매 몸은 위실령이라 깨어있는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처해 있다 그렇게 살고 있다 너무 엄청나서 이해가 얼른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경에서 표현한 대로 그대로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대로 이미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이 거기까지 못 미치죠. 의식이 미치지 못할 뿐입니다. 숙세 성취 선인연하고 숙세 지난 세상에 선인연을 좋은 인연을 성취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좋은 인연을 맺어야 돼요. 절대 남인데 손해를 끼치거나 뭐 어떤 그 사기성을 발휘하거나 그런 거 조그마한 눈앞에 무슨 뭐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게 그런 것들이 참 뭐 악인연인데 우리가 특히 불자는 선인연을
이루려고 해야 돼. 선인을 성취하고 구족수행 불공덕한 부처의 공덕, 부처님의 공덕을 구족히 수행한 차등 중생 여보살하야 이러한 중생들이 보살을 애워싸고 있어. 그래서 실공합장 관무염이니라 모두 같이 합장하고 우러러보면서 실증을 낼 줄 모른다. 실증을 낼 줄 모른다. 이걸 이제 삼천대천세계만한 보살이 그게 이제 연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연꽃 위에 보살이 앉아서 그만치도 크겠죠. 있는 것을 상상을 하는데 그것은 뭐가 그만치 크겠어요. 우리들 참나 진여불성만 그만치 크지 그 외에는 그렇게 큰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비유를 드리기를 비여 명월 재성중하야 명월이 큰 밝은 달이 별들 가운데 있어서 보살 처중 역부연하여라 보살이 대중 가운데 처해 있는 것도 또한 다시 그와 같다. 우리 여기서 육안으로 볼 때 달하고 별들하고 차이가 엄청 크죠. 일단 그렇게만 이제 비유를 든 것입니다. 그 달은 뭐 지금 막 생각해보면 엄청 작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우리 육안으로 보고 판단하는 입장 그대로만 이야기한 거예요. 비유니까. 보살이 대중 가운데 처해 있는 게 보살은 말하면 큰 밝은 보름달과 같고 나머지 대중들은 저기 밤하늘에 많고 많은 별들과 같다. 대사 소행 법이시하니 대사 보살의 행한 바가 소행이 법이 이와 같으니 입차 삼매 위실령이라 이 삼매에 들어간 위실령이다. 삼매에 제대로 들어가면은 이 우주를 다 감지하고 있고 이 우주 드넓은 우주를 다 꿰뚫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처도 여여이라 저기는 이제 한 곳에서 그렇고 일체 한 곳의 작용이고 여기는 이제 일체처에서의 또한 그렇다. 여 일방 소시연의 한 지방에서 한 곳에서 나타 보이는 바와 같이 재불자 중 공유하여 모든 불자들이 함께 애워싸고 있어서 일체 방중에서도 실겨시라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일체 방중에서 다 이와 같으니 주차 삼매 위실령이라 이 삼매에 머문 위실령이다 그 말입니다. 뭐 얼른 이해는 안 되겠죠. 우리 마음을 뭐 끌어올리고 넓히고 그래가지고 저 우주 끝까지 끌고 가도 이게 도대체 누구를 보고 하는 소린가? 부처님 보고 하는 소린가? 보살 보고 하는 소린가? 아니면 나보고 하는 소린가? 우리 마음짜리 보고 하는 소린가? 그거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 다음에 삼매의 작용 무진이라 삼매의 작용이 다함이 없다 그랬어요. 유승삼매 명방망이라 여기서는 앞에 능출현이 있었는데 여기는 방망이야. 방망, 지방방자 그물망자입니다. 이거 우리 의식이 시방에 펼쳐져 있다는 뜻입니다. 시방 어느 곳이든지 방자는 어느 곳이든지 다 그물처럼 펼쳐져 있다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방망. 보살 주차 광계시하야 보살이 이 방망이라고 하는 삼매에 머물러서 널리 열어 보여서 일체 방중 보현신호대 일체 방중에서 뭐 동서남북 사유상하 그 모든 곳에서 전부 널리 몸을 놔두되 혹현 입정 혹출정 혹종출이라 이니라 혹은 입정을 나타내고 선정에 들어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선정에서 나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한다. 호흡을 호흡 호도 나타내고 흡도 나타내고 끊임없이 호흡합니다. 호하고 흡하고 모든 우주 만유는 전부 입정 출정이에요. 현재 상태 그대로입니다. 누가 뭐 그렇게 우정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상태 그대로가 한순간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들어마시기만 하고 숨을 내뱉지 못하고 멈춰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이잖아요.
또 내뱉기만 하고 들어맞으지 않으면 그것도 끝이야. 그래서 출정, 입정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고 혹현 입정, 혹종출이라 입정으로부터 선정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밑에 이제 아주 아주 기가 막힌 그 설명들이 나옵니다. 호고 동방 입정정하야 호은 동방에서 바른 선정 정정입니다. 바른 선정에 들어가서 혹은 서방에서 종경출 선정으로부터 나오고 그렇죠. 우리가 동방에 한 곳에 딱 집착해 있으면 그 아주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호고 서방 입정종하야 정정하야 서방에서 바른 선정에 들어가서 이어 동방 종정출 동방에서 또 선정해서 나오고 그렇다고 또 너무 돌아다닐 건 아니고 적당히 인연 따라서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인연 따라서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오고 가야 되지 쓸데없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죠. 호거 예방 입정정하야 혹은 다른 지방에서 바른 선정에 들어가서 이어 예방 종정출이라 다른 지방에서 선정으로부터 나오니 여시 입출 변 시방이 이와 같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시방에 두루한 것이 심행보살 삼매력이니라 이것이 보살의 삼매의 힘이다. 제대로 된 보살은 이렇게 산다고요. 이렇게 이게 참 잘 음미해보면은 잘 음미해보면은 우리 삶을 정말 균형을 잘 잡아주는 말입니다. 삶을 아주 균형을 잘 잡아주는 말이야. 균형을 잘 잡아가지고 어디 치우치지 않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진정한 보살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제 밑에도 또 이제 그런 식입니다. 지정각 세간의 자제, 그래서 지정각 세간은 지혜짓자 바른 깨달음, 그러니까 성인의 세계,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진어 동방 제국토에 모든 동방의 모든 국토의 소유 열의 무수량이거든. 동쪽으로 동쪽으로만 해도 열애가 무수량이야. 실현 기정 보 친근하야 다 그 앞에 나타나서 전부 다 친견해. 주어 삼매 적부동하고 삼매에 머물러서 고요히 움직이지 아니하고 또 이어 서방 제세계의 서방의 모든 세계의 일체 재물 열애서에 개현종어 삼매력하야 다 삼매의 힘으로 쫓아서 나타내는 삼매의 힘으로 쫓아서 광수무량 재공량하며 한량없는 모든 공량을 널리 닦으며 이게 가는 곳마다 처처에 배려하고 처처에 베풀고 처처에 섬기고 나누고 하는 그런 것이 공양이죠. 광수 무량 제공양 가는 곳마다 배려해주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무량 제공양을 광수에 또 진어 서방 제국토의 서방 모든 국토의 소유 열의 무량수 무수량이었던 서봉 저기는 이제 동방에서 그랬고 또 서방 제세계 열애소에서 이제 공양을 올리고 여긴 또 서방 모든 국토에서 열애가 또 무수량이라 실현 기정 보칭은하야 서방에서 있는 한량없는 부처님 열애를 널리 그 앞에서 친근해서 주어 삼매에 적부동하고 삼매에 머물러서 고요히 움직이지 않냐고 또 이어 동방 제세계의 동방 모든 세계 일체 재불 열애소에서 실현 종어 삼매기하야 다 삼매로부터 일어남을 나타내서 광수무량 제공량하니 모두 뜻이 같습니다. 한량없는 모든 공양들을 널리 닦으니
예수 시방 제세가 이와 같은 시방 모든 세계에서 보살실이 무유연이라 보살이 다 들어가서 남김없이 다 들어가서 혹현 삼매 적부동하고 혹은 삼매를 나타내서 고요히 움직이지 아니하고 혹현 공경 공양불린이라 혹현 부처님께 공경하고 공양하느니라. 그 다음에 또 근경의 자제라. 이건 이제 중생세간의 자제다. 이런 자유자제함. 그 삼매 든다. 깨어있는 초롱초롱하게 성성적적하게 깨어있는 상태. 그렇게 되면은 삶이 전부 자유자제하다. 안근 중 입정정하고 안근 눈 눈이죠. 눈에 눈 가운데서 바른 선장에 들고 색진 중 종정출이라. 색진 눈이 보는 대상은 뭐죠? 물질입니다. 그게 색진이에요. 모든 물질 그게 색진인데 거기서 선정으로부터 나온다. 눈으로 들어와서 눈의 경계에서 선정에서 나와서 또 시연색성 부사이하니 색성이 물질의 성품이 불가사의함을 나타내 보이니. 그렇죠. 물질을 다 거쳐왔으니까 눈을 통해서 눈의 대상인 물질의 세계를 거쳐왔으니까 색성의 불가사의함을 나타내 보이니 일체 천인 망능진이나 일체 천인 천신이나 사람들은 능히 알지 못한다. 보살의 경지가 돼야 이거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색진 중 입 정정하고 색진 가운데 물질 가운데서 바른 선장에 들고 안 기정 심불란하니 눈으로부터 이건 이제 반대 앞에서는 눈에서 들어가서 색으로부터 나오고 여기는 색으로부터 들어가서 눈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눈에서부터 선장에 일어나서 마음이 산란하지 아니하니 설 안 무생 무욕이라. 눈은 생도 없고 일어남도 그렇게 하지만 눈에는 생도 없고 일어남도 없음이라 성공, 성품이 공적해서, 공하고 정밀해서 지는 바가 없음을 설한 아니라 설자, 저 앞에 있는 설자 성품은 공적해서 정밀하여 공하고 정밀하여 무소작이니라 지는 바가 없나니라. 그 다음에 안근 중에 선정에 바른 선정에 들고 성진 또 이제 소리죠. 소리 가운데서 선정으로부터 나와서 일체 은음을 일체 말을 말 소리를 다 분별해 분별하니 모든 천신과 세인들이 망령진이다. 천신이든 세상 사람이든 능히 알지 못한다. 보살의 세계다 이런 말입니다. 보살의 세계. 우리가 늘 이제 깨달았다 생각하고 환경 보자. 깨어있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 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조금 우리가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이게 영 거리가 먼 것도 아니에요. 이해를 못할 바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환경을 공부했으니까 천신보다도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차원이 높으니까 환경 공부하면 뭐라고? 십지보살이다 그랬어요. 십지보살이다. 그랬으니까 늘 조금 깨어있다고 생각하고 아직 그 이 세상이 그렇게 황금 덩어리로는 안 보이지만은 그래도 세상은 참 좋다. 나 이대로 난 참 뭐 보잘 것 없지만 이대로 참 좋다. 산다는 일이 너무 좋다. 이쯤만 돼도요 이게 이해됩니다. 그쯤만 돼도. 근데 불만이 꽉 차 있고 불평불만이 꽉 차 있고 뭐지 일일이 걸리고 일일이 잔소리할 건 TV 보다가 막 화내고 잔소리하고 막 그냥 신문에 난 그 기사 보고 막 화내고 잔소리하고 그걸 또 딴 데 옮겨가지고 또 그 얘기 또 하면서 또 잔소리하고 화내고 지는 거기 100분의 1도 못 따라가면서 100분의 1도 못 따라가면서 뭐라고 그냥 욕을 했다고 잔소리. 그런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해요. 그게 이제 세상 사람이고 천신이라. 그런 이들은 능히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진 중에 정정하고 성진 소리에서 바른 선정에 들고 또 귀에서 선정으로부터 일어나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아. 그래서 이 무생
무유기. 귀는 생도 없고 기멸도, 생멸도 없고 기멸도 없습니다. 성공, 성품이 공적해서 정렬하고 지은 바가 없음을 설하느니라. 아니 비설신이가 다 공적하단 말이야. 그 무아니 비설신이만이 아니고 그 차원하고는 아주 천양지차로 아니 비설신이가 자유자재하게 작용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건 중에서 바른 성향, 향지는 이제 코의 반 상대죠. 향진 중에서 선정으로부터 나와서 널리 일체 산묘향, 일체 가장 높고 좋고 높은 향기를 얻으니 이것은 모든 천신과 세상 사람들이 능히 알지 못하느니라. 향진 중에서 바른 선정에 들고 코에서 선정으로부터 일어나도 마음이 산란하지 아니하여 비무생 무유기, 생도 없고 일어남도 없음이라 공성이 성공, 성품이 공하여 정멸함을, 정멸해서 지은 바가 없음을 설하느니라.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아니 비설신이가 똑같아요. 설근 가운데서 바른 선정에 들고 또 미, 맛, 맛 가운데서 바른 선정으로부터 나와서 널리 일체 산묘 모든 맛을 얻으니 천신과 세상 사람들은 능히 알지 못하느니라. 미진 중에서 입 정정하고 맛 속에서 바른 선정에 들고 혀에서 선정으로부터 일어나 마음이 산란하지 아니해. 그게 이제 주와 객이 원흉무해한 거예요. 주관과 객관, 그러니까 육근은 주관이고 육진, 육경은 객관이잖아요. 대상이잖아. 거울이, 어떤 사물을 비치지 않는 거울이 있어요. 비치는 일과 거울은 하나야. 거울 한번 가봐요. 아무리 옆에서 거울을 보고 나는 거울에 안 비칠 거다 하고 옆으로 가서 거울을 한번 봐봐요. 거울에 비치지 않는 게 있는가? 무엇인가 비치고 있어 거울은. 우리도 그래요. 우리 육군도 아니 비설신이도 똑같습니다. 항상 상대를 하고 있어요. 상대를 하고 있어. 생명은 아무것도 못 보는 것 같지 캄캄한 걸 보고 있어. 캄캄한 걸. 항상 대상이 있어요. 그게 하나야 사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원흉무해한 그런 그 경계를 여기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근 중에서 전유에 들고 맛 가운데서 선정으로부터 나오고 널리 일체 삼묘의 맛을 얻어서 모든 얻으니 모든 천인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맛 가운데서 바른 선정에 들고 혀로부터 선정으로부터 선정에서 일어나 마음이 산란하지 아니해. 그래서 설무생 무욕이라, 서러운 무생이면서 또한 일어남도 없습니다. 성공, 성품, 서로의 성품이 공하고 정렬해서 지은 바가 없음을 설하느니라. 그 다음에, 신근 중에 입 정정하고 몸 안이 비설신입니다. 그리고 촉진, 촉감 가운데서 바른 선정으로부터 나와서 능이, 잘 능히 일체 촉을, 촉감을 분별하니 천신과 세상 사람들은 능히 알지 못한다. 촉진 가운데서 바른 선정에 들고 또 몸으로부터 선정해서 일어나 마음이 산란하지 아니해. 그래서 몸은 무생이며 무육이라, 그래 성품이 공적, 공하고 정렬해서 짓는 바가 없음을 설하느니라. 이근, 아니 비설신의 여섯 번째 의근 가운데서 바른 선정에 들고 법진, 의근의 대상은 법입니까? 법진 가운데서 선정으로부터 나와서 일체 모든 법상을 분별하니 천신과 세상 사람들은 능히 알지 못한다. 보살의 경계다 이런 말이죠. 알지 못함이니라. 법진 가운데서 바른 선정에 들고 뜻으로부터 선정에서 나와서 마음이 산란하지 아니함이라.
또 의식도 무생이며 무육이라 일어남이 없습니다. 의식의 성품은 공해 그리고 정멸해 일어남이 짓는 바가 없어 그것을 설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육근의 그 삼매 작용. 이게 깨어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까 거울 비유를 들었는데, 거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전부 이렇게 원흉무해하게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할 때, 의뢰의 그 물질 인터넷, 사물 인터넷 이야기를 하죠. 사물하고 사물하고 저끼리 연결을 다 하고 있어. 요즘은 또 로봇가 로봇을 생산해. 사람이 작용 안 해도 로봇가 로봇을 생산해. 그래가지고 군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런 영화 봤죠. 그거 금방 현실화됩니다. 내일 모레면 돼요. 그게 실제로. 그거 금방 와 있어. 그거 벌써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게. 이 환경에서는 2600년 전에 부처님이 깨달음 속에 이런 이치를 이미 다 밝혀놨어. 그게 사사무예요. 사물 인터넷은 사사무예요. 그리고 인터넷이 3차 산업혁명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이사무예야. 이와 사가, 공과 유가 무예라. 색즉시공, 공즉시사. 요건 이제 3차 산업혁명, 인터넷혁명이라. 그다음에 이제 물질과 물질이 지금 마음대로 알아서 하는 것은 이게 4차 산업혁명인데 전부 이제 그 얘기 보입니다. 요즘 세상은요. 참 한 3, 4년 전부터 전부 그 얘기야. 그게 이제 내가 그걸 공부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공부하면서 이 환경하고 이렇게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니 너무 환경이치야. 기가 막힌 환경이치라고. 가상과 현실. 항상 이야기하잖아. 가상과 현실. 가상과 현실이 왔다 갔다 하잖아. 인터넷에서. 가상세계 가지고 뭐 그 속에서 거의 거기서 살잖아.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하루 종일 지내죠. 사람이 핸드폰 가지고 하루 종일 지낸다. 이와 사가 무예야. 이사 무예라고 그래. 그걸 가지고. 공과 공의 세계와 현실 세계가 자유자재로 왕래하는 거죠.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합니다.